야. 야. 자, 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아침인데 제가 요즘 생활 리듬이 완전 개판이 돼가지고 아, 밤늦게 방송을 하다가 별로 많이 없는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과 함께 청소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이거 굉장히 토크쇼 하면서 많이 했었던 게임이죠.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청소 게임. 여러분들이랑 사이좋게 얘기를 나누면서 청소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휴, 씨. 좀 약간 잔인하죠? 근데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청소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원래 물리엔진 테스트 하려고 만든 게임인데 어쩌다 보니까 대박이 나가지고 고퀄리티로 게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지? 2번을 눌러서 손을 꺼내가지고 좌클릭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번을 누르면 걸레질 할 수 있고요. 청소를 할 때 꿀팁이 뭐냐면 일단은 피 같은 거 닦지 말라는 거야. 너무 빠르면 여러분들의 눈이 아플 수 있고 나는 이거를 아주 느긋하게 즐기고 싶기 때문에 쉬프트를 누르고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자, 이거 누르면 이렇게 폐기물을 담는 상자가 나와요. 전부 다 태워버리면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최대 인원수 몇 명까지인지 모르겠어요. 8명 넘게 접속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인원 몇 명이 필요한가. 참고로 이게 청소 몇 프로가 진행됐는지 진행도를 이제 이 게임이 끝나면 확인할 수 있는데 100% 찍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느 게 그니까 어떤 더러운 쓰레기가 남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되게 꼼꼼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각 맵마다 이게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판이 되기 전에 스토리를 주변에 잘 찾아온 문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물건을 들고 좌클릭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빤듯하게 세웁니다. 좌클릭으로 눌러서 들고 우클릭으로 놓고 좌클릭으로 들어서 드래그한 다음에 우클릭으로 놓고 어쨌든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문서들을 잘 읽어보면은 이거 이렇게 개판이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간단히 상상하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건 쓰레받기, 청소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다 수작업. 하나하나 집어서 하나하나 집어넣는다. 자, 너무 어둡잖아요. 그럼 여기 청소 도구함을 빌리는 곳에서 이렇게 전등을 빌려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물리엔진 충돌이 나가지고 막 우당탕탕 거리면서 갑자기 애들이 막 발광하면서 다 터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날려버릴 수 있... 흩날려라 천번에 이러면서 애들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담고 조용히 가져갑시다. 이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기 소각로 있죠? 이렇게 살며시 집어 넣어줘요. 잘 안 들어가네요. 제대로 넣어줍시다. 넣어주면은 한참 뒤에 이게 다 탄다 싶으면 이제 사라져요. 폭발물 넣으면 안 돼요. 야! 이거 뭐야 이거? 폭발물 아니야? 폭발물 아니야? 불안한데? 폭발물 넣지 마라. 터지면 뒤지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참고로 청소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청소부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겁니다. 자, 어쨌든간 여기에 시체도 있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마우스 좌클릭하고 드래그 하면은 이게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살며시 차곡차곡 넣어줍시다. 내장이에요. 곱창 구워먹으면 맛있겠네. 게임 이름은 Visera Cleanup Detail. 오케이? Visera의 스펠링은 V-I-S-C-E-R-A.
이렇게 대충 담고 거의 다 찼다 싶으면 무리하게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이거 봐요, 흘리잖아요. 너무 많이 채워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천천히 들고 가야 천천히. 참고로 일반적인 움직임 속도가 이 정도예요. 굉장히 눈이 아프거든요. 여유롭게 즐기려고 하는 게임인데 이러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아, 이 전송기가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상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상자를 보내주는 청소 회사 인부가 실수로 이제 들어가서 갈린 거야. 뭐해? 심심해? 청소나 해, 임마. 우리 할 일 많어, 바빠. 으야. 아유, 이놈의 드럼통들이 나를 방해하네. 이건 뭐다냐? 저기 가라, 임마. 얼마나 찼어? 별로 안 찼네요. 들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갑시다. 쟤 뭐하냐? 야, 너 뭐해? 너 뭐해, 미쳤어? 야, 왜 그래? 아니, 이거 상자는 안 치워도 돼, 이 쓰레기야. 아, 이젠 치워야지. 그게 쓰레기가 됐으니까, 이 쓰레기야. 아씨, 뭐야, 여기 다리는 왜 있어? 어, 야,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유튜브 플레임? Yes, I'm YouTuber Flame. 어휴, 개판이네, 개판이. 아, 나 혹시 비공개 방으로 했나? 아닌데? 방 목록 보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야, 시청자야. 그치, 방 목록 보고 왔지. 비공개 방 아닌데? 그 시작할 때, 헉, 으헉! 내 인트로 안 그러거든? 인트로 허허 안 그래. 에헤이, 비슷하잖아요. 어, 비슷한 건 인정. 그래, 그렇구나. 비슷하지, 그지? 자, 이게 그 퍼스트 에이드 키드가 우리나라 말로 뭐야? 응급도구함, 구급상자함. 네, 구급상자함. 그런데 지금 내용물이 비어있죠? 그런 거는 이렇게 구급상자 내용물을 다 전달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너 뭐해? 왜 그래, 무섭게. 야, 너 조명도 겁나 무섭게 돼 있거든, 지금 얼굴? 약간 사령술사 같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고 있지 마, 빨리 치워! 여기가 이제 스케일이 우주여가지고요. 지금 외계인도 있는데, 아이씨, 시체도 똑바로 못 넣는 거 봐라. 이게 외계인 시체예요. 그냥 들고 가네요. 오씨, 똑똑한걸? 그럼 방을 다시 만들까요? 아, 나 청소 급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얘랑 단둘이 청소하기가 좀 애매한 게, 아니, 나랑 같이 놀려고 게임까지 구매하셨다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 나갑시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인원이 좀 많으니까 좀 넓은 맵으로 하자. 자, 청소합시다. 4명이니까 금방 끝나겠네. 이런 거 넣으면 터져요, 여러분. 인화성 물질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거를 요렇게. 야, 너 그거 안 내려놔? 내려놔. 어? 그래, 같이 넣자. 오키. 다 도망가 있냐? 왜? 어우, 쉣!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으야. 아이고, 시체부터 빨리빨리 치우자.
아니 대걸레가 얼마나 더러우면 나한테 걸레질을 하는데 피가 막 터져. 아이고 시체가 많네. 오늘도 시체 풍년이구나. 가능하면 세워서 넣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빼빼로 꽂을 때 있지? 그런 느낌으로. 뭐야? 놔. 놔. 고마워. 내가 먼저 집었어. 감히 나의 살덩이를 넘봐? 제 겁니다. 아니 저런 스바라시가. 이씨. 자, 아야 그거 빈 거야. 그거 빈 거. 진정해. 너의 청소의 열정은 내가 익히 알겠으니. 너 뭐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 풀숲이 뚫고 들어간 거구나. 뭐해, 뭐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가만있어. 참고로 방에 들어와서 막 청소 안 하고 진짜 깽판 친다. 청소 방해만 한다. 바로 강퇴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진지한 청소업체이기 때문에 일체의 장난도 허용할 수 없어요. 아주 뒤지는 거야. 오키 잘 들고 가고. 그거 막 달려가면 그거 아이고 씨. 그거 다 넘친다고. 쉬프트 누르고 천천히 달리세요. 음식에도 슬로우 푸드가 있듯이 어? 막 빠르고 액션적인 그런 게임만 하면은 사람이 막 급박해진다고 성격이. 이건 슬로우 게임이란 말이야. 슬로우 게임. 이럴수가. 곱창이 매우 단단해. 여기가 얼음 동굴이라 그런가. 곱창으로 상자를 밀쳤어. 이거 봐, 상자 밀치기가 된다니까. 초 단단대 쓰네. 아니 난 청소 게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지 몰랐어. 왜 이렇게 다들 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는 거야? 재밌어 보이냐 이게? 이 청소만 하는 게임이? 어, 한, 클릭 한 번 더 해. 클릭 한 번 더 해. 클릭 한 번 더 해. 좌클릭 누르면 돼. 좌클릭 누르면 된다고, 이 사. 아주 지라. 아, 벌써부터 힘들어. 뭐야 이 웅장한 부금은. 야 이거 왠지 다크소울 보스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부금이잖아. 아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애가 미쳐 날뛰는데요. 라디오가 소리 조금만 줄이고. 좋은 불금 없냐? 그래 이런 미묘한 불금 좋네. 여러분, 이런데도 다 올라가 봐야 돼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가기 싫어.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좀 쌓아봐. 잘. 그래, 그 상자에 내가 탈게. 들어 올려줘.
이렇게 렉걸려. 자. 됐어. 여긴 어떻게 올라가냐? 상자 좀 줘봐. 저기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냥 계단을 가지고 오자. 계단 있어. 어, 저기 있네. 잘 쓰고 있네, 저 사람이. 가져가자. 와, 위쪽에 시체 그렇게 많이 있어? 아, 오반데. 으야. 자, 여기서는 물을 뽑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걸레를 사용했으면 빨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치울 수 있다, 이 말이야. 와우. 여긴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지나가세요. 물이 그새 더러워졌네요. 이런 더러운 물은 가서 버리면 됩니다. 아니, 돌았어? 그렇게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꼬박꼬박 대면 다야? 이 엎어진 물 어쩔 건, 어디가! 그래. 빈통이 생겼네요. 뭐라도 담아갑시다. 와, 여긴 뭐야? 저 괴물이 죽었었나봐요. 저게 누구 있네요. 어떻게 쓰는 거지? 뭐야, 어떻게 작동이 된 거야? 아우, 여기 내 시체가 있네. 아우, 내 찰진 엉덩이 봐. 청소하다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아, 어? 아, 이거 내 팔이라고? 정말이네. 미안하다. 야, 그렇다고 막 벽에다가 이렇게 피를 칠할 비... 것까지는 없었잖아. 이게 내 피라고, 이거. 기분이 묘하고. 그 뭐였지? 건물에 청소, 그 아파트... 바깥 창문 청소하던 사람이 좀 시끄럽게 했다고 로프 잘랐잖아요, 청소. 아, 진짜 그 미친 거 아니야? 으야. 이 밑에도 길이 있네. 와, 개판이다, 개판이야. 오, 나이스 물통. 어떡하냐, 저거 안 집히는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저 안 집힌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저 책상 밑에 저거 어떻게 해요? 아니,
아이 돌았나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이 앉는 키가 없어가지고 허리를 굽히질 않아. 천장에도 핏자국이 있다고? 그러네. 어떻게 해봤냐? 오! 됐다. 나왔다. 오케이. 여기 폭탄이 많네. 이 겁나 수상하게 생긴 칫솔은 뭐냐? 네가 이빨 닦았지 이걸로. 그래서 입냄새가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런 거야. 이 봐봐 이 더러운 솔. 어? 왜? 또 이빨 닦고 싶어졌어 이거 보니까? 뭐가 쓰레기인지 몰라요? 그냥 딱 봤을 때 일반적인 사물은 쓰레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쓰레기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쓰레기같이 생긴 거 있잖아. 과자 비닐봉지라던가 구겨진 종이 뭉치라던가 시체라던가. You? What the f***. 아이고 힘들다. 야 다른 컨테이너 다 올라가본 거야 지금? 올라가는 법을 몰라? 이거 이용하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청소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3번을 꺼내서 청소 오염 탐지기를 쓰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죠? 어? 어? 이 위에 뭐 있어요. 뭐야? 내 뒤따라오던 애 죽었어. 올라가 봅시다. 나도 같이 가. 죽었어. 얘 가끔 이렇게 오브젝트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면 죽더라고요. 거기 뭐 있어요? 자, 잡았냐? 자, 들어서 놔봐.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왜 오염도가 체크가 되지? 아, 여기서 뭐가 확실히 감지가 되는데? 아, 찾았어요. 여러분, 찾았어요. 여기 손바닥 자국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하나. 아니, 여기 있다고. 얘들아, 나 여기 찾았다. 지웠네? 으야. 일단은 나는 저 구급 키트를 좀 채워야겠어요. 아, 엄청난 노가다가 될 것 같은데. 시나 열심히. 내가 이때까지 본 고급 키트 개수만 지금 5개거든? 5개를 뽑아놓고. 좋아요. 이제 하나씩 꽂으러 가보자고. 다들 하나씩 들고 갔네. 저기가 비어있구만. 아주 좋아요. 지하에 신호가 있는데 뭐지? 뭐 있는 거지 그러면. 오염도 없고. 다시 한번 한 바퀴 빙 돌아보고. 어 뭐야 여기 갑자기 겁나 튀는데? 으앙 죽었다.
아, 여기가 아니라. 아, 이 소각로에 반응하는 거구나. 오케이, 소각로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일단 이 주변은 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직업이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실제로 있어요. 청소업체 있잖아. 물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진 않겠지만. 야, 이 물통 중에 하나가 쓰레기야. 이거 다 버려야 돼. 님이 들고 있는 거라고요? 믿을 수 없어. 확인해봐야겠어. 그렇군. 그게 쓰레기였네. 쟤 뭐하냐 또. 야, 너 뭐해? 너 뭐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아씨. 야, 그거 내놔, 압수. 내놔, 이색적인 녀석아, 내놓으라고. 아, 그래, 잘 갖고 놀아라. 여긴 정말 다행히도 난이도가 되게 안 높은 게, 총알구멍이 없네요. 이게 총선 흔적, 총알구멍이 있으면은 저 레이저건으로 벽을 땜빵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총알구멍 찾는 게 너무 어려워. 티가 안 나니까. 으야. 아니,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물 한 통 갖고 와봐. 여기 주변 완전 더러워요. 여러분 다 소각로로 모여. 아, 안 보여서 몰랐는데 살짝 닦으니까 진짜 개더러운데? 다들 열심히 닦는 거 봐. 귀여워. 아! 바닥을 잘 보고 다녔어야지. 자, 걸레들 빠시고. 근데 왜 계속 오염도가 계속 체크가 돼 있지? 이 컨테이너 위에 더러운 거 묻었나 한번 봐야겠다. 아까 엄청 폭발을 초반에 많이 시켜가지고 그 끄름이 엄청 주변에 많이 묻었을 거야. 계단이 어딨나? 자꾸 계단이랬나? 사다리차 어딨어? 저 있는 곳에 와보세요. 님 있는 곳이 어딘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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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걸 들고 내려왔었어야지. 걍 내려오면 어떡해. 야, 상자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 아이고, 뭐해, 뭐해, 뭐해. 못 날벼락이야, 이거. 에이, 좀, 잘 좀 싸. 빠르게. 자, 가만히 있어. 다들 가만히 있어. 우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제발. 소다치 올라갔네. 자, 야, 받어, 상자. 받어. 거기 싸! 싸서 혼자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잘해라. 아니, 빙시... 자, 다시. 잡어. 잡으라고. 잡았냐? 됐다. 뭐야! 어, 뭐야? 방금 누가 책상 던졌어? 대박.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사다리차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야, 상자 들고 다 소각로 앞으로 집하. 자, 올라가면 되잖아. 상자 뭐. 잘 들어서 점프. 아, 됐어. 일단 이 위를 좀 청소를 해볼게요. 오, 닦인다, 닦여. 아우, 걸레 더러워졌어. 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어, 완벽해. 집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됐어. 퇴근합시다, 여러분. 다 된 것 같아요. 고생들 했고.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고. 일단 합격점을 받았군요. 어, 뭐야! 98%? 택도 없는데? 야야, 퇴근이나 해, 빨리. 집 가자. 미쳐봐. 아,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휘를 잘못해서 그래. 내 지휘 부족이야. 나 퇴근할 거임. 미쳐, 이. 퇴근.
약간 힐링 게임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청소 게임인데 이렇게 고통받을 줄이야. 너무나 힘든 것? 맞아요. 청소하는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깔끔했네요.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목 아플 때 한 번씩 하세요. 되게 좋아요. 녹화 종료.